언젠간 슈퍼개피 주식이 참 그래. 될 것 같은데 다 왔어. 다 내 돈이야. 숫자를 딱 보여주잖아. 그러다 보면 느닷없이 어제 4% 빠졌어. 코스닥이 4% 빠졌는데 오전에 실적 잘 나온 것들 막 오르는 것들 막 팔았다? 조투브 막 팔아라. 막 팔았어. 막 팔고 우리 밥 먹으러 쇼핑센터 갔잖아. 갔다 왔는데 개박살 나 있는 거야. 초토화 돼 있더라고. 잘 팔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차익 욕구도 강한데다가 무한폐렴 퍼진다 그랬잖아. 사람들이 차익 욕구에다가 겁도 나고 외인이 또 이거 샥샥 이거 하니까 거기서 막 매물 왕창 쏟아지는 거야. 실적 좋은 것들도 다시 제자리 가더라고. 그렇다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다르다니까. 내가 그 심사임당님 방송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 그게 이 얘기를 한 거야. 딱 2분기 끝났다. 우리는 라운드별이야. 2라운드 딱 끝났어. 그럼 3라운드야. 아 이거 오늘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다. 3라운드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조금 약해. 왜냐면 3라운드 실적 나올 때쯤에는 이제 사람들 다 내년 보고 안 됐어.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가장 센 분기가 1분기야.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잖아? 그럼 곱하기 4. 1분기 만약에 100억 서프라이즈 나왔다. 곱하기 4. 400억. 시가총액 200억. 영업이익 배수 500. 그래가지고 날라간다. 막 이거 세일즈하고 다니고. 그래. 2분기까지도 통해. 3분기 가면 좀 약해져. 그게 왜냐면 제도 자체가 우리는 되게 특이해. 연말 기준으로 뭐 세금 그 기준을 하고 상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라운드별 게임 하는데 라운드 끝났잖아. 라운드 끝나가지고 나 같은 사람들 막 패고 안 잡고 살 사람은 없으니까 쭉 빠지는 거야. 그러다가 팔 사람 다 팔고 나잖아? 그러면 이제 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하다가 가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 지켜봐야지. 좀 지켜봐야지. 급격한 다시 되돌리기? 근데 또 급격한 떨어지기도 없고 추석까지는 아마 지루할 거야. 내가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 오늘 이제 사람들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도 20년 했으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감이 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한 80%는 맞아. 80%는 내가 얘기한 대로 급격한 막 다시 저번같이 그 정도로는 절대 안 빠져. 그렇게 될 수가. 학습 능력이 있어. 이게 한 5년 10년 지나면 사람들이 그걸 다 까먹어. 인간이라는 게 그래. 그리고 그때 또 이제 또 패닉 바잉 한단 말이야. 아니야 패닉 세밍. 패닉 바잉은 뭐냐 이거. 패닉 미쳐가지고 사는 거. 잘못 눌렀어. 그렇게 된다고. 내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황 나도 한번 하려고 그랬어. 옛날부터 내가 한번 시황 할까 하다가 아우 이거 뭐 열심히 해. 안 했었던 거거든? 근데 이제 정한 형님이 하시니까 나도 아 저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좀 해. 아침에 근데 내 거 하기 바쁜 거야. 내 거 이거 하고 레포트 읽고 이거 진짜 부지런하신 거야.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나는 장시작 할 때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이거 보면서 오늘은 그냥 뭐 좀 지켜보면 되겠네. 뭐 사면 조금 사는 거야. 좋은 회사들 3분기도 괜찮고 괜찮은데 도로 못 오시는 애들 있잖아. 도로 제자리 내려온 애들 이거 허무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안 판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딱 샀는데 딱 잠깐 보여만 주고 야 네 재산이 이거 얼마야? 딱 잠깐 보여줘. 그리고 잠깐 밥 먹고 왔더니 응 아니야 돌아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 재산이 이만큼이었어. 근데 잠깐 점심 먹고 왔던 재산이 이렇게 훅 떨어진 거야. 하, 저거 팔고 저거 안 팔았으면 이 돈이면 투자는 그런 거야. 우리 다 그렇게 내려갔어. 다 정리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최고점을 그냥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 어느 정도는 이거는 없다고 생각해. 그걸 자꾸 보니까는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근데 내 전략대로 한 사람들은 괜찮았지. 내가 어젯밤에 또 사람들 심란할 거 아니야. 또 사람들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어. 내가 이제 좀 케어하는 사람들 수익이 어떤지. 괜찮아. 왜 괜찮은 줄 알아? 우리는 올라갈 때 그걸 정리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시켰거든. 그게 남는 거야. 그게 남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 당해본 거야. 이렇게 왕창 벌었다가 잠깐 밥 먹고 왔는데 그 얼마나 고생해서 막 그거 리서치하고 회의하고 어? 밥도 굶어가면서 열심히 이거 해가지고 매수하면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쑥 떨어져 봐. 그 정신적인 충격 있잖아. 난 뭘 한 거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주식을 몰랐으면 이렇게 허무하진 않았을 텐데 이거 보여주고 거기서 인간의 상실감이 오거든.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그때 번 걸 가지고 도망을 다 시켜놓은 거야. 미국은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 우리만 그렇게 움직이지. 다 그게 남는 거야. 걔네들 또 배당해주잖아. 그러다 이거 더 빠졌잖아? 그러면 이거 배당해서 금 빼가지고 일로 옮기면 되잖아. 너무 쉽잖아. 이거 안 해놓고 그냥 어제 끝까지 안 팔았다. 그럼 너무 허무하지. 근데 최악은 뭔지 알아? 엊그저께 실적 잘 나온다고 걷다가 이제 슈팅 나온다가 한 거야. 그런 형들은 이제 이거 하면서 아 이거 주식은 아니다. 형이 게임의 법칙 몰라서 그런다니까. 개미들의 동생이 다 알려주잖아. 20년간 한 거 다 알려주잖아. 짱! 이거 믿어. 그냥 이 전략이 그냥 짱이야. 직장인들은. 어? 그 전문 투자가들은 그냥 집중해가지고 이거 실적 잘한다 걷다가 레버리지 빡 써가지고 빵빵하지. 근데 그렇게 했던 전문 투자가들의 꽤 많은 수가 끝났어. 끝났어. 이 전략은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 지금 아직도 조트부는 어제 이제 깔 것들은 이제 축 까고 백화점인 상태야.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안 빠졌어. 쫙 이렇게 백화점이야. 오늘 이제 좀 오르긴 하는데 좀 지켜봐. 추석까지는 별일 없다니까. 그냥 놀아도 돼. 그냥 놀아도 돼. 그냥 안 봐도 돼. 그러다가 장중에 이제 뭔가 이상한 테마 같은 거 걸려가지고 슈팅 나오잖아. 걔네들 탁탁 또 패주는 거야. 걔네들 이거 장식 패들 패가지고 그거 갖다가 지금 뭐 사야 돼? 그 돈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미국 주식. 미국 주식 사야 돼? 아니지. 지금은 미국 주식 사면 안 되지. 지금 이러면서 회사는 진짜 좋은데 매수세가 없어가지고 약한 놈들 있잖아. 약한 놈들 중에서 내년도에 괜찮은 것들을 사서 들어가야지. 다시 한국 주식으로 지금은. 지금은 그래. 그래서 개를 먹으면은 다시 미국 주식. 캬, 다 알려준다. 전략이 진짜 끝내준다. 근데 이거 하려면 리서치가 돼야지 우선은. 이건 이 전략을 짠 다음에 전략에 맞는 그 후보군들이 있어야 돼. 그거 그냥 패시브적인 거 있잖아. 사계절 이런 거 레이달리오 형이니까 레이달리오 형은 그 사계절이 맞지. 운용사는 직장인들이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 전부 뭐가 문제인지 알아? 원래 이제 부동산하고 막 이랬어. 아주 주린이야. 주린이들도 딱 나오는 거야 유튜브. 내가 전문가인데 말이야. 투자의 전문가인데 말이야. 이들 내 말을 들어. 그러면서 다 그거 있거든. 주짓수 해가지고 주짓사 한 1년 하면은 다 이길 것 같아. 체육관에 가면 그러니까 선수들이 있는 데서는 이제 다소곳한데 학교 가잖아? 그러니까 일진이 된 것 같아. 그러면 꼭 약한 애들 있잖아. 약한 애는 체육 시간에다가 매트에서 야 안봐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래서 약한 애들 막 지금 그거라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마다 그 맞는 전략이 있어. 그래도 뭐 그게 예금보단 나서. 예금보단 낫는데 버핏형이 뭐 사계절을 몰라서 버핏형이 그거 안 하겠어? 자산 사이즈가? 그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 이미 역사적으로도 그 과거로만 봤을 때 사실 내가 그 과거 대입해서 미래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했는데 그걸로 봐도 주식 집중이 훨씬 더 좋았어. 근데 왜 그 금도 넣고 채권도 넣고 왜 그런 플레이를 왜 해? 기업 자금 운영하니까 그런 거야. 기업 자금. 기업 자금은 그렇게 운영하는 거야. 변동성과 유동성들을 감안해서 기업의 이 자금을 갖다가 주식에다가 다 집어넣었어. 집어넣었는데 회사에 갑자기 유동성 문제가 있어.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회사가 유동성이 필요할 때면 주식시장은 어떻겠어? 걔들도 유동성 필요할 거 아니야. 걔들 주가가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안 돼. 이거 봐라. 이것도 맞아. 그런다. 주식쟁이 형들은 이것도 맞아. 이건 좀 우르르 나왔어. 내가 돈 필요할 때 있잖아. 그럴 때 다 돈 필요해. 장 좋을 때 있잖아. 저번 주 같을 때 주변에 주식쟁이 형들한테 형 나 돈 좀 빌려줘. 그러잖아. 잘 빌려줘. 잘 빌려준다고. 그래? 좀 더 쓸래? 그리고 준다. 힘들 때, 장 힘들 때는 없는 거야. 그 사람도 없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유동성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든. 그래서 기업 자금 운영할 때 그렇게 쓰는 거지. 그 투자의 초짜들, 그 말도 안 되는 나와가지고 유튜버들 전부 다 장사하고 앉아. 전부 다 장사하고 앉았어.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흰띠가 딱 해가지고, 이거 내가 안 봐? 괜찮은데? 이거 안 봐. 이거 팔아야겠다, 이거. 클라스 103 해. 만들어가지고 안봐 그거 나만의 안봐 안봐 잘 거는 법 해가지고 주식 산다고 이거 팔고 있는 그렇다.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을 딱 짜가지고 가면 된다. 걱정 오늘 뭐 걱정할 거 있다? 없다.
걱정할 거 없어. 이미 그 올라갈 때 봐, 해놨잖아. 2분기 실적 성적표 받으면서 했다가 탁탁탁 해놨잖아. 그 마음이 편한 거야.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있지. 그리고 그동안 먹은 거 갖다가 미국에다 챙겨놨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 그래, 나는 지금 어디로 여행을 갈까, 지금. 어디 자전거 타고 뭘 하고 놀까. 그 생각이거든. 이게 편안한 거야. 다 현금 흐름에 따라서 또 각각 전략이 다른 거고. 지금 이제 골치 아픈 사람들은 저 바닥에서 인버스 몰빵 쳐놓은 사람들.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저 터지고 있잖아. 계속 손실되고 이제 시간 가치에서 계속 이제 손실 계속 누적하고 있고. 아니면 이거 실적 나왔다가 또 급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싸다. 좋다. 어? 지금 또 좋은 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왕창 질른 사람들. 이거 분명히 또 맞아 있다. 그냥 내 말. 다 해봤어. 그리고 자꾸 그 유튜브 장사판에 가가지고 거기서 호구당하는 형들은 빨리 가! 이거 빨리 구독 취소하고. 지금 이거 구독자 늘어가지고 큰일 났어. 우린 여기서 스탑해야 돼. 구독자 이제 한 10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야지 광고 같은 게 좀 들어와. 얘기할 때, 이게 내 친구 이제 MCN에서 일하는 친구가 광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냉철 TV 어떠세요? 딱 얘기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 사실 우리 만이어도 10만 같은 만인데 이거 뭐야? 이거 잘라버린단 말이야. 근데 앞단에 딱 10만, 어? 10만 유튜브 한번 본다. 아무 의미 없는데. 그 진짜 의미 없거든? 구독자 수는? 그 의미가 없어. 그 축하합니다. 세레머니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유튜브를 꾸준히 하면은 10만은 내가 볼 때도 그냥 찍는 거야. 그거를 이제 1년 만에 찍느냐? 2년 만에 찍느냐? 10년 만에 찍느냐? 100년 뒤에 찍느냐? 죽은 뒤에 찍느냐? 내가 볼 때 유튜브 살려놓으면은 좋은 얘기 있으면 계속 구독자는 내는 거야. 의미가 없어. 실제로 그 트래픽을 올려줄 사람들 얼마냐인데, 우리가 만 명이 좀 안 되거든. 그냥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거를 만약에 내가 나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 국민이 이걸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한국은 약간 포카적인 그게 있다니까. 그 포카 게임 시장이 있는데 다 똑같은 포카 전략을 쓴다고. 그럼 차익이 안 생기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만 명 언더.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에 아무 의미 없거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바다에다가 이게 커피물 타는 거야. 바다에 커피물 타면 어떻게 돼? 없어져. 수영하다가 졸릴 때 이제 바다 마시면 이제 잠 깨고 그런 거 아니냐? 의미 없단 말이야. 요 정도여야 돼. 너무 요 오히려 지금 같을 때 있잖아. 주식은 그냥 사는 겁니다. 한국 주식 재산이라 생각하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고, 거기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소수여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니악한 방송이어야 돼.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면서 그냥 우덜끼리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독자들 중에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구독 취소합니다. 왜냐면 그런 민심을 이렇게 하면은 영향을 받거든, 유튜버들이. 진짜 실제로 다른 유튜버들한테는 그게 되게 유효한 전략이야. 많이 변했네요. 초심을 잃으셨네요. 구독 취소하고 갑니다. 그러면 유튜버들이 그 사람 그걸 쓰는 건 뭐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이거 아니야. 그럼 걔네가 그대로 움직여. 근데 나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가끔 댓글도 달아. 선생님 같은 분들이 구독 취소하실 때마다 유튜브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까고 이렇게 한 만 명 정도만 딱 해서 하는 거야. 내가 요새 투자판에서 형님들한테 좀 싫은 소리 좀 들어. 야, 그것 좀 이제 좀 그만 좀 까발려줘. 그걸로 잘 먹고 있잖아. 야, 이거 지금 자랑을 지금 백화점 짤짤이로 그동안 잘해 먹고 잘하고. 네가 그거 다 까니까는, 야, 네가 언급한 것들 매물 쏟아지지 않냐고. 좀 그만 좀 하라고 이제. 맞아, 이제 그만. 더 이거 더 펼쳐지면 안 돼.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커피값 아끼고 자동차값 해서 그냥 이제 사주는 거야. 실적 좋은 모멘텀 때 사주는 거야. 그때 우리는 좀 파는 거야. 팔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옮기고 이렇게 전략을 쓰는 거야. 근데 하면서도 솔직히 좀 그래, 좀 개운하지가 않아. 이렇게 돈 벌고 싶지 않아. 어떻게 돈 벌고 싶겠어? 확 땡겨? 1년 했으면 이제 서당계도 이제 내가 원래 이 정도면 이제 눈치를 까야지. 어떻게 돈 벌고 싶겠어?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나의 재산도 성장하는 거 이렇게 좀
바른 자본주의 처음에 그거 하려고 이제 투기 시작했다가 변질된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학원 벌고 싶단 말이야. 그럼 뿌듯하잖아. 잔머리 굴리고 싶어.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알아 지금. 기업마다 다 전략이 다 다르단 말이야. 미국은 그럴 필요 없잖아. 어? 좋아져? 그냥 사. 그냥 기다려. 배당 받아잖아. 지금 우리나라 어? 좋아져. 돈 많이 버네? 시가총액 대비 이 정도면 됐네? 막 빠져. 배당 안 줘. 배당 더 줄여. 막 배당 컷해. 오히려 회사 좋아지는데. 주주들 물 먹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당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은 이게 종합 예술이야. 이게 시장은 오라. 시장에 내가 맞춰야 돼. 시장에 나한테 맞출 수는 없는 거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각각 다 케이스바가 달라. 근데 이거를 다 통으로 적용하고 싶단 말이야. 또 어제도 그렇게 통으로 적용하고 싶은 그 질문 많이 받았어. 아니야.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 달라. 이게 되게 그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주식은 단순히 그냥 한국 책 한 권으로 되지 않아. 그걸 이제 일부 베이스로 가지고 다 다르게 적용하는 거야 기업마다. 지금 또 보면은 실적도 괜찮고 한데 그 게임의 법칙으로 나 같은 사람 팔면서 이게 과매도권 나온 주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건 또 어떻게 하냐고. 그럼 좀 팔아야지. 과매도면 과매도는 실제로 가격보다 더 떨어진 거야. 실제 좀 떨어져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진 거야. 아 매도 매도? 과매도. 그럼 사야지. 그러면 조금 사는 거야. 조금 도처병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단순히 과매도 많이 팔았다고 사람들이 단기 이격이 벌었다고 한 그런 게 아니지. 걔 이제 BM을 봐야지. 그래서 어떤 기업은 그럴 때도 더 나도 팔아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어떤 기업은 BM이 이제 앞으로 모멘텀이 올 센티멘탈이 강해질 거면 사야지. 그리고 3분기, 4분기 내년도를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플레이 해야지. 그러니까 다 다른 거라니까. 이해되지? 이게 말로 이거 할 수가. 그래서 우리가 맨날 회의하는 거야. 왜 회의를 왜 하겠냐? 공식으로 체계적으로 되면 비법, 주짓수 교본 보고 하면 되지. 왜 맨날 가가지고 회의하겠어? 가가지고 각 기업별로 대응 방법이라든지 기업의 상황 같은 것들을 서로 얘기한단 말이야. 유태인식 교육법이 실제로 우리 회의하는 거 똑같아. 네 생각은 뭐니?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좀 핀트가 안 맞아. 비논리적인 허점이 있어. 버려. 완벽해. 쫓아가. 완벽해도 사실 시장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어. 확률이 높지. 확률을 높이는 거라니까. 확률을? 됐냐? 그래서 정형화된 그거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사계절 뭐 그런 공식 대입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장기적으로. 시간이 한참 지나야 한 10년 한 다음에 봐봐. 주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들하고 이게 벌어져. 엄청 벌어져. 아, 우선 나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 한번 조트부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지켜보자. 안 되면 어떻게 해? 이민 가기로 했잖아. 안 되면 이민 가자.